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의 병이 많은 행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양이요. 행군을 하기 위해서 수순이 중요한데, 과연 이기는 방법, 어떤 수순이 필요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궁이 이렇게 올라가는 수는 안 됩니다.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요. 아, 이거는 실패예요. 그래서 궁이 이렇게 밑으로 추에서는 둘게 없죠? 이렇게 옵니다. 예, 둘게 없어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때 나온다? 나오면 이렇게 장군 쳐서요.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궁을 올리고요. 이제 궁이 못 나오죠? 이렇게 포가 넘어가 두면은 여기서 궁이 나오는 수는 이거는 바로 끝납니다. 장군. 예, 끝나죠? 그래서 이때는 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한 수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에서도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수에 끝날 것 같지만은 포가 넘어가면, 예, 이거는, 아, 이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병이 많은 행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옆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행군을 변두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다가가면은 이제 상대방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죠? 장군.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